안녕하세요. 인사들 안녕.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 이렇게 또 라이브 소통 켰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강아지와 함께하는 우리 집 상전 방송 촬영하고 오늘이 임시 공휴일인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쉬셨나요? 오늘까지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쉬셨나요? 집에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오랜만에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도 잘 못 갔을 텐데. 아, 내일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이제 길고 길었던 연휴 뭐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쉬고 뭐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집콕만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들 잘 쉬셨나요? 본가 갔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운동하고 싶고 왔다. 아, 좋겠다. 저는 오늘 스케줄 계속해서 오늘 눈 떠서 계속 스케줄 하고 방금 퇴근해가지고 오늘은 좀 운동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쉴 때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학교를 가고 싶은 나이가 됐네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아, 그때 승훈이 오빠가 학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런데이 하다가 멈췄어? 런데이가 뭐죠? 공부 중인데 관두고 브이라이브 본다. 공부 중인데 관두고 아이고 브이라이브 잠깐 와서 소통하겠습니다. 잠깐 소통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라이브 켰는데 오늘 또 마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씻기 전에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어제 슈퍼보름달 못 봤어요.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플이 이제 없어지고 저기 뭐지 위버스 라이브로 이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아니에요, 바지 이거 잠옷 아닙니다.
위버스 라이브로 이제 통합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이게 뭐죠? V라이브. V라이브가 이제 사라지나요? 그 맨날 사라진다 해놓고 언제 사라지는 건가요? 아, 사라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이제 매번 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언제 최종 종료인가요? 이번 달 마지막인가요? 이번 달이? 위버스 라이브가 지금 낯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아이폰 뭐 새로운 그 OS도 아 이거 왜 바꿨어 싶어도 이제 막상 적응이 되고 뭐든지 다 그랬어요. 예전에 네이트온도 막 하다가 인터페이스 바뀌면 네이트온이 기존이 나왔는데 왜 바꿨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적응해서 쓰고 예. 뭐 싸이월드 이거 대문 이거 왜 바뀌었지 싶어서 결국엔 다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위버스도 우리가 낯설고 이거 좀 익숙치 않은데 이 뭔가 이 UI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 UI 익숙치 않은데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익숙해지고 우리 눈에 다 익어서 예, 좋아질 겁니다 위버스. 예, 맞아요. V라이브도 이제 라떼가 될 거라고. V라이브. 예, 맞아요. V라이브도 언젠가 라떼가 돼서 아, 예전에는 그 V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었지. 그렇게 우리가 회상을 하겠죠. 예. 위버스는 유료 회원방 없나라고 질문을. 모르겠네요. 그런 것 나중에 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덕질할 땐 V앱이란 게 말이야. 아무튼 다들 잘 지내고 계셨구나. 채널 플러스 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채널 플러스가 있었지만 조금은 균등치 못한 그런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한번 잘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들 옮겨주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 오빠 버블 해주세요. 버블은 다른 거죠? 문자 하는 거죠? 덥다. 오랜만에 라이브 해가지고 지금 조명을 켰더니 덥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이 목 스트레칭 법을 알려드릴게요. 땀을 흘렸을 때나 바디로션을 발랐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여기를 흉쇄 유돌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옆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올리듯이 시원해. 그래서 이 목 옆에 이 앞쪽 근육과 이 옆쪽이 옆쪽 뒤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 시원하네요. 반대편도. 겁나 시원해 보임. 승모가 요새 잘 안 뭉치는데 승모근이 지금 꽤 뭉쳤어. 지금 뻐근해요. 따라해봤어. 시원하대. 옆으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이때 어깨가 안 발려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어깨도 내려주시고 이 손끝을 쭉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쪽 목이랑 어깨랑 쫙 서로 반대로 늘려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 길다 부럽다.
머리 자를 생각 있나요? 머리 잘라야죠. 제가 요즘에 스케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샵을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샵을 갔는데 머리 잘라야죠 이제. 피부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관리를 잘하면 잘 자고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나 관리를 하는 만큼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먹는 거를 잘 나쁜 거 안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그냥 스킨 케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잘 하면은 피부가 저는 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 만큼 공 들인 만큼 따라온다. 추석 때는 저도 이제 저기 가족들이랑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일을 했는데 당일에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예, 강아지들과 함께 예, 해피타임. 고향은 안 가고 고향 바로 앞이에요. 저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모님 댁이 이제 있어가지고 몸은 신경 쓴 만큼 돌아옵니다. 아,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컵 보이시나요? 아, 이 컵 저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나왔던 MD 상품인데 저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굿즈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니까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기 조만간 좋은 기회 통해서 제가 한번 Q&A를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플 마지막으로 더 해줘. 못 들어갔어. 채플을 이제 박수 칠 때 보내줘야 되나 봐요. 채플 언제까지인가요? 이거 맨날 그거 한다면서. 언제 마지막인가요, 채플이요? 채플 키면 또 갑자기 결제해야 되죠. 이번 달 그러니까 그럼 이번 달이 지금 뭐 보름 좀 넘게 남았는데 그럼 그 20일 때문에 결제해야 되니까 그죠. 아 결제가 아예 안 되는구나. 아, 딱 하나 남았어. 그래서 먹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일반 브이앱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해주세요와 해주 저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결국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요즘 날도 많이 풀려가지고 별로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다섯 번 컴백해달라고? 한 달에 다섯 번 컴백이면 한 달이 4주니까 다섯 번이면 일주일에 두 번 컴백해야 되는 일도 있네. 근데 오늘은 덥네. 크크크. 오빠 삼촌대 아저씨. 뭐 오빠도 좋고 삼촌도 좋고 아저씨도 좋아요. 저는 머리가 많이 길었죠.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뭘 잘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지금 아주 사자머리 그 자체인데요. 머리 긴 것도 좋아. 다 좋아요. 그 스맨파 조금 봤어요, 조금. 저기 춤추는 거, 세핑 춤추는 거, 그거랑 이제 그 그거 배틀하는 거, 오천이랑 저기 IGX의 그 친구랑 자르면 더 이쁠 듯. 전 원래 그런 거를 풀로 잘 못 봐요, 그냥. 조금조금만 봅니다. 어? 아 근데 확실히 우리 형들 잘하더라고. 뭐 안무 뭐 이렇게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은 스맨파도. 콘서트도 사실은 뭐 계속해서 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아직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요즘에 회사를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소식을 잘 몰라요. 뭔가 이게 앞으로 위너가 이제 무슨 그게 있고 그런 준비 과정이 그 어떤 빌드업에 관해서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예, 회사를 안 가니까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 회사를 자주 가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참 뭐 알고 싶으면은 나도 회사를 가야 된다. 그래야 알 수가 있다. 어제 가서 운동만 하고 와가지고 뭐 계획이나 이게 뭐 승훈이 앞으로 스케줄이나 뭐 자꾸 연기를 하라는데 연기 뭐 가봐야 알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다. 회사 빨리 가. 피파 라이브 또 언제 할 예정인지. 피파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요. 23 이제 그 내년 시리즈 그 타이틀 달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솔로 앨범 그 당연히 해야죠. 나와야죠. 생각이 뭐 없다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와야 되고 준비도 다 했는데 뭐 더 준비를 해야죠. 살짝 뭐 약간 뭐 앨범이든 연기든 콘서트든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더라? 어디로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 지금. 축제도 뭐 이런 행사들은 몇 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추석 잘 보냈기 때문에 아무튼 위너가 다시 또 뭉쳐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또 시간이 좀 더 생겨가지고
위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그런 그림들을 한번 잘 그려봐야겠죠. 다 같이. 머리 염색 뭐 원하세요, 여러분? 머리 염색도 좋은데 뭐 장발도 좋고 머리 짧은 것도 좋고 참 뭐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요. 팬사랑 지독하다. 사랑해. 청춘 아레나 뭐 1교시 있어서 못 가요. 청춘 아레나가 이제 그 저희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연 이제 준비를 또 잘 해봐야죠. 한번 우리가 좀 머릿결 비결, 머릿결의 비결은 아무래도 저는 뭐 머리에 뭘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잘 안 좋아해서 가만 냅두는 것. 두피 절대 지켜래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솔로 앨범 때 탈색 소취. 머리숱 비결. 백금발 한번 해주세요. 아직 머릿결도 타고나는 거야. 타고난 거다. 결국에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걸 해야 돼. 뭐 뭔들 다 잘 어울리겠지만 앞머리 있는 거 보고 싶다고? 앞머리가 만기로네. 앞머리가 많이 길어서 안 돼. 이제 불핀 콘서트 가고 싶네. 가고 싶네요, 저도. 아, 살이 쪘어요. 제가 그 저기 어디냐, 저희가 활동했을 때는 거의 뭐 6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한 5kg, 6kg 정도 쪘더라고요. 이번 음방하고 활동할 때보다 한 5kg 정도 지금 찐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확실히 좀 불었어요. 몸은 불었어요. 좀 쪄도 됨. 쪘다고. 숫자로 쪘다고. 숫자로. 틱톡 쟁여둔 영상 있었는데 틱톡 지금 뭐 거의 뭐 올릴 게 없고 지금 잠깐 좀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준비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한 5, 6kg 정도 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티 안 나는 거. 왜냐면은 이제 그냥 찐 게 아니고 계속 운동을 해서 이제 찐 거니까. 오빠는 찐 게 이뻐요. 재충전의 시간이래. 윤영이 오빠랑 함께. 야, 뭘 또 꼬시지 말래. 안 꼬셨어. 꼬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
오빠 이번 명절에 왜안 왔어? 우리 엄마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기다리시는데 제가 전화를 못 간다고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야, 됐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못 보고 또 내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면은 또 기운이 안 나니까 또 마지막 이렇게 연휴 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잘 쉬었는지 저도 이제 잘 쉬었다고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내일도 또 우리가 스케줄도 있고 준비도 할 것도 많으니까 한 주를 잘 시작해보자. 우리가 손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아자아자 화이팅 하려고 이렇게 라이브 들어왔고. 브이로그나 뭐 이렇게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마지막 멘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잠깐 한 템포 줄였다가 다시 또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화이팅이래요, 화이팅. 아무튼 화이팅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몸 마음 여러 가지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재밌게 즐기려면 체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다른 다양한 행사나 이런 데서도 또 얼굴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그리고 방송을 또 우리가 또 많이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컨디션 관리하면서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세요, 여러분. 손 위로 모으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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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가지 마. 씻고 잘래, 이제. 지금 손 모았어? 아, 약간 이제 브이라이브가 약간 딜레이가 좀 있네요. 이제 손을 모으기 시작했네. 아무튼 브이라이브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또 우리가 브이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브이라이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납시다, 우리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 아무튼 연휴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고, 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잘 자요, 오늘.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